안녕하세요. 에스코프 서종철 대표입니다. 에스코프는 IoT, ICT 기술 기업으로 부두 항만 및 플랜트 시장에 보다 편리한 기자재와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부두 항만 및 조선 해양 기자재 업체에서 10여 년 근무했으며 기술 영업부터 영업 마케팅, 시스템 국산화, 해외 부품 구입과 장비 공급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 기업들과 파트너 및 에이전트로 국내 시장을 소개하면서 해외 선진 기술 트렌드를 파악했고 해외 우수 업체와의 네트워크를 쌓았습니다. 개발 업무, 방법 인증 경험과 회사 운영, 자금 운영 노하우도 풍부해 이를 기반으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부두 항만 및 조선 해양에서 안전을 위해 정확한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저는 기술 영업, 해외 수출입 경험을 통해 선진화된 기술을 접해왔고 이를 국내에 도입하면 기자재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으며 원가 절감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에스코프를 통해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에스코프는 이번에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을 받아서 부두 충돌 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위해서 상태 감시 센서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디자인이 미리하고 또한 국내에서 유일한 복합적인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였고 이것을 확대하여 특허를 취득한 것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IoT 기반의 상태 감시 센서는 국내 유일한 방폭 제품입니다. 저희 제품은 충격과 시설물의 움직임까지 복합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입니다. 10여 년의 업력이 있었기에 사업을 하면 영업의 기회가 많을 것이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타겟 시장이 오일 가스 쪽이라 보니 보수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계속 고객들을 간택해 기회를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시장이 위축되어 있지만 차별화를 통해 해외 신제품 및 신기술을 파악하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기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이를 위해 시제품 개발, 초기 창업 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 국가 정책 과제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과 함께 특허 출원과 방폭 인증도 준비하고 있으며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때에 기술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에스코프는 방폭 무선 상태 감지 센서를 개발하여 특허를 등록했으며 이 기술 개발을 확대하여 다른 방폭 무선 시스템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조선 항만 부두 전시회인 코마린에 참가하여 협력업체를 발굴한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 등록을 위해 초기 창업 기업으로서 실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특허를 활용하여 기술 보증 기금에서 정책 자금을 대출받아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닥터를 진행하여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1차 목표는 내년 초까지 진행하는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을 잘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4년 정도까지는 국가 정책 방향에 따라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회사의 기술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품이 부두 항만 조선 쪽과 관련이 많아 지방, 특히 부산에 지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가까운 곳에 있어 빠르게 대응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협력 기회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규모 및 인원 측면에서는 규정한 것은 없으나 수출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과 직원들이 만족스럽게 일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에게 스타트업이란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나게 될 여러 실패와 좌절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나아가느냐에 따라 길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주식회사 에스코프는 앞으로도 한계를 넘어 새로운 도전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